자, 현재 이시애죠. 왜래. 자, 이시애 측 4해머 이도끼. 약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약할이 일단은 있어요. 그리고 장궁과 단궁을 쓰는 사나, 과승총 라이스, 그리고 장창 둘, 창 둘, 환갑 약 열, 한 일곱, 여덟 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 CCT도 지금 약할 있거든요. 게다가 장궁이 이전에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수비 쪽은 오히려 장궁을 일단은 하나만 하는 것 같고, 자, 날씨는 안개, 그리고 해머 4, 그 이도순 1도끼, 창과 장창이 섞여 있고 거의 비슷해요. 조합은 비슷합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하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CCT 일단 화염방사 두 부대, 그리고 이시엘은 아르노, 그리고 신기 화염방사병, 이거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자, 일단 자, 일단 경기 시작하고. 후배 CCT. 공격에는 이시엘. 자, CCT. 특이하게 왼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이제. 원래는 3시에 요게 이제 좀 약간 기지를 쌓는 듯 그런 방어진 현성을 보였는데, CCT는 극단적으로 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여기에 막는 원래 이런 보통 평범한 팀들과 붙을 때와는 달리 확실히 도박수가 아니라 안전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깨벽을 깨고 있진 않고, 자, 그리고 장, 이거 정문? 정문 컨트롤? 정문 컨트롤 하고 있어요, 이시엘. 이시엘 일단 정문 컨트롤, 야포 두 개로 최대한 충체를 빠르게 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실, 빠르게 올라갔어요. 셋이, 성벽 위에서. 자, 이실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하면서 일단 깨벽 깨고, 셋이 깨벽, 아홉시 깨벽 전부 다 깨겠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CCT 일단 밖으로 나오면서 시야 보고, 일단 공성탑은 무리 없이 붙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정문이죠. 정문을 계속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시엘 측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병력들을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시엘 3명 베어, 후진스, 레인. 자, 그리고 장궁 핑 찍으면서 주의하라는 표시를 하면서, 자, 셋이 피렌체. 아, 이거 숨어서 일단은 먹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 피렌체 주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심지어. 아, 장궁이 여기서 물렸네요, 결국. 장궁이 물리면서. 자, 이러면 CCT가 살짝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장궁의 죽음입니다. 이시엘도 준비 많이 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군포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자, 이시엘 측은 일단은 오른쪽 셋이 라인을 먹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 있는 피렌체 여기 쏘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가 긴급한데, 제가 좀 급한데요. 일단은 제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니면 구포 닿나요? 아, 구포가 닿네요. 구포가 닿으면서 일단은 제거 완료. 자, 그리고 이시엘은 오히려 이 성벽 위에서 무섭게 넣으면서, 자, 문제는 이거 좀 낮아요. 좀 많이 낮습니다. 좌측에서 들어오는 게, 제대로 들어가고. 자, 일단은 포석기로 야포 깨주면서, 자, 셋이 쪽 일단 장수 CCT가 어떻게든 견제를 하지만, ECL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ECL 왼쪽에 저 장군포를 들고 있는 장수들이
장수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뭔가를 제거하고 있나요? 자, 일단 자, 낙타 기마병 아직까지 피해 없고요. 이쪽에서는 장궁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정문 닫혔으니까 바로 환우유성?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열 수 있나요? 자, 열려고 준비하는 아,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포석기까지 동원하면서 일단 최대의 고비 정문을 성문을 딱 깨놨습니다. 이러면은 공격 측 루트가 수월하게 확보가 됩니다. 아, 이거 오히려 공격 병기가 많이 깔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써도 된다라고 콜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구포 계속 쏘면서 자, 정확하게 지금 쏘고 있어요. 자, ECL 완전히 칼을 갈았습니다. ECL 이거 어떻게든 CCTV 비디오를 구해서 변기관의 위치를 파악을 했나요? 자, 최대한 정확하게 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성벽이 3명. 자, CCT도 일단은 잘 깨고 있고. 자, 일단 밖으로 나와서 환우유선 깨는 건방 CCT. 하지만 ECL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은 저 12시로 전개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ECL이 오히려 여기 12시 간 걸 알아차리고 소수 한 5명 정도 보내서 위로 올라간다면? 자, 아직까지 7시 올라간 장수들 움직이 없습니다. 지금 병기 아직 깔고 있진 않고 일단은 병력들과 함께 들어오는 동시에 12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황금비율 12:3의 비율로 일단 포석기가 들어가기엔 살짝 모자란 감이 있는데. 자, 지금 ECL도 이곳에서 빨리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변기를 깔아서 타격을 해주던가. 자, 그리고 ECL 일단 중앙 T자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사철앞 깔리는 곳에 바로 포석기, 그리고 7시에서 현재 있는 아, 장수들 쪽에 이제 빠졌으니까 CCT가 빠졌으니까 오히려 자, 이거 살짝 흔들렸죠. CCT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자, 위쪽에서는 동시에 바로 성호조 전개. 자, 이거 굉장히 잘 싸워요. 성호조 좋습니다. 지금 성호조 각이랑 지금 포석기 각이 제대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궁 계속 쏘면서 자, 수비 측이 오히려 슬슬 밀려나는 형태고, ECL 측 장수 킬 굉장히 좋습니다. 자, ECL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 킬을 따내면서 위쪽에 있는 병기들을 어떻게든 CCT가 걷어내려 하지만 문제는 여기 보급소가 완벽하게 밀려버립니다. 이러면 힘싸움에서 자, CCT가 이 한순간에 7시에서 시선을 놓쳤던 그 틈을 파고들고 ECL이 완벽하게 병기 타이밍 그리고 보급소 타이밍까지 맞춰주면서 일단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급소 깔끔하게 먹었고요. 자, 일단은 급한대로 베이비마 기병이 들어오지만 일단은 베네치아가 코코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거는 던지는 거죠. 아가리 쪽에 그냥 아가리에 던져주는 셈입니다. 이거는 자, 이전 팀처럼 약간 이제 그 기마를 던지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지연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CCT의 문제는 상대는 ECL입니다. 그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일텐데 자, 이거 아, 이거 지금 창병이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기마한테 점점 밀리고 있거든요. 창병 없기 때문에 지금 자, 이득은 이득대로 제대로 봤지만 CCT가 다시 한 번 더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면서 아, 이거 CCT 기마 웨이브가 장난 아닙니다.
자, 일단 CCTV 밖으로 나가면서 밖에까지 있는 장수들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자, 이시엘은 살짝 흥분했던 걸 조금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는 CCTV. 아, 이거 5성 소비가 너무, 아까 베이비마로 어떻게든 어거지로 뚫어냈던 게, 다시 한번 밀어냈던 게 조금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문제는 CCT가 2데스 장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세 ECL은 1데스. CCT 이거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데스 관리, 그리고 장수 개입이 많이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7시 쪽으로. 3명, 그리고 정문 쪽으로 한 명 있다는 계속해서 시야 따면서, 그리고 시선 끌고 있습니다. CCT, ECL은 일단은 3시죠. 배어 이거 뭐죠? 살짝 위험한데요? 일단은 자, 지금 ECL 쪽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데 뚫어내기 좀 힘들죠? 지금 보병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ECL은 이제 여기까지 라인이 왔습니다. 왔어요. 라인이 잠깐만요. 우 선수가 장궁은 아니구나. 자, 우 지금 3데스는 아니네요. 2데스고. 자, 그리고 한우 유성은 계속해서 허공을 가르면서 쏘도 다치고 있습니다. 자, 포석기 확실히 약속된 장소까지 이끌어내면서 포석기는 대대로 쏴대면서, 자, 그리고 화염병 그리고 아르노 신기 5천년까지 대동한 한타병력 내다 복수적으로 압박을 넣으면서 동시에 바로 T자. 바로 T자. 자, 베네치아가 굉장히 아쉽게도 소비가 되면서. 자, 문제는 지금 밑으로 내려왔던 장수들이 죽었나요? 자, 일단 복수 먹히면서, 그리고 셋이 성장해서 내려온 병력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하지만 화염방사병, 화염방사병, 화염방사병 4마리. 그리고 아, 이거 기마 ECL이 기마까지 난입하면서, 이거 화염방사병 죽일 수는 없네요. 지금 베네치아, 하이버드가 두 마리 다 잡았어요. 자, 이거 두 마리 남았는데, 자, ECL을 계속해서 육지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전을 유도하고 있고요. TCT는 현재 지금 보급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A쪽으로 올인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ECL이 확실히 힘있게 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베이비마까지 들고 오면서 A쪽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형태. 자, 문제는 1분 20초 화염방사병 제대로 불을 끊고. 자, 스위처 화염방사병이 지금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죠? 자, 이거 밀어내려면 빨리 밀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ECL 측이 약간 더, 아니 죽었는데 일단 돌리면서 A 돌리면서, 건방 많이 버티고 있어요. 건방 많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ECL이 일단은 A 뚫어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추가 시간 4분에다가 CCT 측 3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3명, 4명, 하나, 둘, 셋. 3명이기 때문에 CCT 지금 다음 한타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CCT가 지금 어떻게든 일단 병력 지어짜내고 있는데, 이거 병력이 지금 많이 모자른데요. 너무 모자라요. 이러면은 한방 병력 ECL 4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만하죠. 자, 오히려 밀고 나갑니다. 힘있게 밀고 나가요. 병력? 병기? 포격?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으로 압도적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자, CCT도 어떻게든 기마 웨이브를 치지만, 문제는 진충도 있고, 뭐 할버드, 베네치아,
4총인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CCT 입구가 완전히 막히고 그 뒤쪽은 사철로 그리고 주 메인도로 보급소로는 보급로는 일단은 보급 메인 병력들로 일단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상과 달리 ECL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일단은 1라운드 가져갑니다.